보니까 제가 이걸 오늘 배운 거를 다시 진짜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 텐데 잊어버리니까 두 자꾸. 가지 방법이 없어요. 요것만 딱 잡으면 돼요. 요것만 딱 잡으면 하면서 나중에 내 질량이 차. 근데 요 원리는 모르면 계속 사람 대하는 게 서툴게 마련이에요. 생각이 안 나. 사람 대할 때 생각나대요? 생각 안 나요. 근데 내 몸이 어떤 걸 내가 이렇게 좀 훈련을 해야 되냐면 딱 앉자마자 어떻게 해요? 딱 그냥 귀는 열고 입은 닫고 니를 아는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당신을 좀 알아야 되겠다. 아는데 뭐내 앞에서 뭐 욕하든 뭐 주장을 하든 뭐 잘난 체를 하든가 그거 무슨 상관이요? 그거 다 들어야 내가 알수 있잖아. 아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내 등에 딱 쳐내버리면 이제 너하고 더 이상 대화 안 나누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딱 방을 따로 쓰잖아. 대화를 안 나누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저 사람 주는 에너지는 나는 0.1미도 못 받아요. 이제 뭘 연습해야 되는지 알겠죠? 요것만 잘 연습하면 돼요. 그렇죠. 요것만 잘 연습하면은 이게 딱 훈련이 되면요.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힘이 나와. 내 주장을 안 한다니까. 저 사람을 이기려고 절대 안 들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수천 동안 얘기 안 하던가요? 계속 사람들 그런 말 많이 배우는 하대요. 아이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막 지는 게 이기는 거지. 내가 이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달라드는 거는 이거는 자꾸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니 밑에 안 가겠다는 거거든. 왜? 좀더 대장들이니까. 근데 진짜 대장은 어떻게 해요? 이기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주자. 동생들이 실수한 것들은 웬만큼 다 주변에서도 아니라고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잘 받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센 언니로 이제 또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공부 상대로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동생은 내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윗사람이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 품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 꼬라지 보이는 걸 웬만한 거다 받아줘요. 근데 내 윗사람 언니가 꼬라지 딱 보이면요. 니한테 안 진다. 이렇게. 언니로서는 딱 거의 맞짱 들어가는 거예요. 니가 언니가 나한테 지금 잘난 체하고 니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럼 니 잘난 체하고 나한테 지금 뭔가를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냐. 딱 나도 그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진짜 언니가 잘났잖아요.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 돼요. 내가 잘난 체를 막 했어요, 몇 번. 근데 언니로서 내 동생한테 잘난 체를 했는데, 이제 동생들은 잘난 체를 했기 때문에 좀 보고 있는 걸, 언니하고 우리가 신랑이 다르다.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딱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한테 다 시간 주고 보고 있는 거라. 보고 있다 한 100일 지났네. 100일 지났는데 언니가 하는 꼬라지가 똑같네. 그때 한 거나. 그럼 어떻게 동생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야. 언니가 우리 앞에서 잘난 체를 엄청 해놓고 한 100일 지나 보니까 우리하고 더 신랑이 다를 바가 없었다 이러면요. 그때부터는 치고 들어와. 이제 나를 무시하고 들어온다니까. 근데 내가 갖춘 신랑이 있다 그러면 100일이 지나도 더 실력이 더 좋아질 거잖아요. 좋아지면 어때요? 역시 언니는 달라. 역시 언니는 언니야. 얘네 신랑이 우리하고 달라. 그때부터는 언니를 존중하면서 말을 듣기 시작하죠.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잘난 척 해도 되는데 잘난 척 했으면 뒤에는 분명하게 답을 내놔야 돼요. 너희들보다 더 낫다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주면은 절대 나를 무시하고 안 들어와요. 나를 치고 들어오는 환경이 안 만들어지거든. 근데 잘난 척을 해놓고 뒤에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내 잘났다 계속 할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칠수 있는 환경이 쫙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 자랑을 했으면 자랑한 만큼 어떤 값을 내놔야 돼요. 그 값을 못 내놓으면은 니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잘난 척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공격하는 에너지를 딱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어려워지거든.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어렵게 해. 왜 이기려고 그래요? 그죠? 이 대한민국 자체는 전부 다 대장들이라니까. 대장들 사이에서 내가 도대장 하려고 그러면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네가 대장해라. 나는 밑에 있을게. 밑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위에서 다 챙겨주고. 근데 사람이 그걸 모를 것이냐. 착하게 질량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것은 참 겸손했구나. 나를 존중해서 저때 저렇게 했구나.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나를 더 존중한다니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에 누구든.
절대 대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기 왔는데 멘토한테 와서 막 뭐 따지고 막 했잖아요. 그럼 내가 대작을 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아, 그러시냐고. 들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왜 대작을 해요? 그죠? 고집 센 사람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대장 안 한다. 같이 안 논다 이거죠. 다른 걸로 같이 노는 거라. 아, 잘난 사람은 이미 다 들었는데 뭐. 네가 나한테 주장하는 거 꼬라지 다 들었는데 뭐. 일단 보고 다 들었잖아요. 그걸 왜 안 들었다 그래? 들었으면 내 영혼에 담아놓으면 되지. 이게 내 안에서 스스로 물려 일어날 건데. 여기에 들어와야지 내가 물려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는 에너지예요. 근데 그걸 쳐낸다? 그럼 어디서 에너지 받으려고? 강의에서만? 응? 강의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요거는 내가 잘 들을 수 있잖아. 아, 좋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왜 강의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내 앞에 오는 사람 실전 공부했으면 듣기 좋은 말 하대요? 아니죠. 요거 강의 듣는 것은 내가 정의 밀도를 채우는 거고, 밖에서 사람을 맞이해서 환경을 맞이하는 것은 사회 밀도를 채우는 거예요. 사회 속에는 오만 꼬라지 다 있거든. 이게 정과 사회 차이점이에요. 정의 꼬라지를 보이던가요? 아니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 공부를 할 때는 강의를 열심히 들을 때 너무 좋아요. 네. 스승님이 좋고, 멘토가 좋고, 하는 말이 좋고, 왜? 이해되게끔 좋은 말 자꾸 해주니까 그걸 갖다 내 영혼에 수수수 담으면 돼. 근데 밖에서,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환경들은요, 사회 에너지예요. 이 사회 에너지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식이 거기 숨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꼬라지를 보인다고. 이게 사거든. 정과 사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밖에 사회 활동하면서 정과 같은 말이 나오길 바라요. 누가 정과 같은 말을 하대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유는 그렇잖아요. 그럼 사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회 환경들은 나한테 꼬라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주는 환경인데 그걸 나는 정해서 내가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말만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요, 나한테 잘난 척하고 내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이렇게 내 치고 들어오지, 정의 그 강의하는, 멘토 강의하는 것처럼, 아, 이러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나를 이해시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정과 사의 차이점이야. 근데 물리가 터지려면 정의 밀도하고 사의 밀도 같이 들어가서 융합이 돼야지만 내 물리가 터지거든. 이게 진짜 공부된 사람이고 실력자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의만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강의 많이 들은 사람. 너는 아직 공부된 사람 아니에요. 왜? 사회 밀도가 안 찼기 때문에. 그럼 사회 밀도는 뭐냐면 정의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만 고집과 모순과 꼬라지를 다 보여가지고 그 길 갖다 내가 어떻게 네가 소화 처리하고 흡수할 수 있느냐, 요거를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 환경이에요. 우리가 사회 환경에서 지금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환경들은 사회 에너지거든. 그럼 사회 에너지는 나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나는 좋은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 완전 몰랐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 모습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오늘 처음. 그렇죠. 아, 사회 환경에서는 전부 다 내 잘났다는 사람만 내 앞에 오는구나. 내 앞에 앉아가지고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이해시켜 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멘토와 스승이 하는 거라. 이 자리에 앉으면 뭘 하대요? 내가 알아들 수 있도록 조목조목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해되니까 너무 좋잖아. 근데 사회 나가면은 사회 환경을 내가 접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일단 멘토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해되게끔 조목조목 설명해 주느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주장하고 따질까요? 안 따지잖아요. 꼬라지만 보이는 사람만 있는 거라. 그 내가 뭘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면 안 되는 거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지. 아, 그런 환경에서 내가 공부하라고 지금 나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데, 나는 정을 기대하고 있어. 그 정이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다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럼 네가 이 잘났다는 사람이 갖다 네가 어떻게 소화 처리할래? 이걸 지금 자연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좋은 걸 기대하고 있어. 절대 그건 안 나오게 돼. 아니, 우리 조직에 한 10명이 있는데 전부 다 뭐 정을 공부해가지고 멘토처럼 이렇게 서로 역할을 해주면서 막 서로 조곤조곤 얘기가 이해시도 시켜주고 아주 부드럽게 대화 나누면 부담심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과 사가 분명히 다르죠. 네. 아, 요걸 내가 인정해야 돼. 나와 기운이 맞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는 건 진짜 욕심이죠. 욕심이죠.
세상은 지금 온통 모습만 좀 비슷했잖아요. 정을 공부한 사람들이었거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몰라요. 그냥 좀 예의 바르게 하고 밥 사주면 사람을 존중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존중이 아니잖아요. 서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럼 존중이 뭔지 모른다니까. 존중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게 존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 배워놓고 내 앞에서 꼬라지 보이면 이거는 못 받아주겠다. 네 어떤 점은 내가 좀 받아주겠는데 요거는 내가 못 받아. 그러면 내가 너무 편식하는 거잖아. 아니 지금 사회 환경이라니까. 사회 환경은 전부 다 모순을 다 빗어놓고 이걸 갖다 네가 어떻게 네가 받아들일래. 네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일단은 네가 받아먹고 네가 일단 네 내곡으로 좀 바뀌어놔라. 그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 내 앞에서 꼬라지를 지금 보여 있는 건데 그게 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일어난 일이라니까. 근데 요까지 내가 받아주겠는데 요건 못 받아주겠다는 것은 내가 아예 사회에 내가 에너지가 덜 찼다는 거잖아요. 한 30% 받아주다 50%까지 받아줬잖아요. 그럼 나중에 30%짜리 와서 나한테 잘난 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는 그냥 가볍게 받아주는 거야. 아이 그 정도야 야 그냥 괜찮다 막 그 정도는 꼬라지 보여도 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70% 질량 꽉 차면 어떻게 돼요? 50% 와서 나한테 잘난 체 사람이 오잖아. 그러면 아이고 그것도 괜찮다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지금 한참 잘난 체 하면서 지금 공부하는 중이구나. 그래 그렇게 많이 잘난 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이 자랑은 전부 다 공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귀여워 보일 수 있고. 귀여워 보인다는 거죠. 왜? 잘난 체 하면서 공부하는 거거든. 잘난 체를 안 하면요. 내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사람한테 아는 척하고 잘난 척 하면서 내가 진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입 딱딱딱 닫고 있잖아요. 그럼 강의만 많이 들었어. 그럼 여기서 강의 한마디 해보세요 하면요. 한마디 못해요. 아는 거하고요, 강의나 쏟아내는 거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거는 70% 질량이 차야지 입에서 말 제품이 하나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한참 막 지금 어디 가서 내가 좀 강의 좀 들었다고 막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자랑질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멘토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오, 저렇게, 그렇지. 처음에는 저렇게 공부해야 돼. 내가 아는 척도 해야지 내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뱉어보고 상대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반응도 봐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생기잖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대도 안 한 게 지금 내한테 와서 지금 까피대고 잘난 체 한다고 하거든. 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나도 지금 공부하고 싶어 열심히 지금 씹으러 있는 중인데 왜 내 씹으러 걸 지금 뭘 하냐고 지금 그 사람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잘난 체하는 사람 이해 돼, 안 돼요? 이해 되잖아요. 그럼 50% 잘난 체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70% 신랑을 딱 갖추면요. 이 사람이 다 이쁘게 보여요. 아이고, 니는 30% 공부하네. 아, 니는 50% 공부하네. 아, 니는 한 60%까지 왔구나. 이렇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면 내 앞에서 은척 아는 척 하면 저거는 죽어도 아는 척 한다거든. 고집 세면서 고집이 엄청 세잖아요. 그럼 나한테 고집 깨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니한테 와서 고집 부리지 않냐. 그럼 내를 좀 깨달라는 거거든. 깨주면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려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모자라면 저 사람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신랑 위에 딱 이렇게 딱 올랐으면 이 사람을 전부 다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품어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부 중이라. 공부 진행 중에 있다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꼬라지가 아닌 거죠. 원리를 알면 꼬라지가 아니에요. 그죠? 나한테 에너지를 지금 주러 왔거든.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욕이 있으니까 내 걸 잘 받아들이세요 선배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난 요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 모자라. 아니 그 에너지를 채워주려고 온 사람한테 내가 엄청나게 감사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이기려고 그래. 그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자연은 절대 내 앞에 한 사람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네가 어떤 부분에서 한쪽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 채우라고 지금 보내주는 거라. 원리를 모르면 이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은 우리한테 상대를 탓하고 미워할 자격은 절대 안 줬다는데 그 원리가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자연은 네한테 이쪽 부분이 부족해서 에너지 주려고 지금 보냈는데 네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 꼬라지 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툭 쳐낸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뭐 에너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워진다니까.